안녕하세요. 네. 지금 2PM 찬성입니다. 네. 지금 모두가 들어왔나요? 지금 들어와 계신가요? 들어와 계세요? 아, 네. 반가워요. 아, 엄마, 안 돼! 네, 제가 돌아왔습니다. 황찬성이 전역을 했어요. 2PM 찬성이. 네. 자, 제가 SNS를 하다가, 제가 멘션 파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녁하면 먹방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좋다고 했는데,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놨네요. 자, 보세요. 네. 야, 정말, 난 먹방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이거를 어떻게 다 먹을까 이런 생각이 막 지금 막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다는 네. 감사합니다. 저녁하면 이게 먹고 싶은 게 많아지거든요. 벌써 친구이네. 아, 참. 먹으면 돼요? 먹으면 되나? 먹어볼게요. 근데 좀다 들어오셨나? 지금 이게 보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막 저 혼자 막 이렇게 떠들면 좀 그러니까 네, 먹을게요. 아, 잠깐만, 이게 뭘. 참, 정말. 이게, 일단, 피자 먼저 좀 먹어봐. 와,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인다. 아, 맛있다. 먹으면서 회사에서 질문을 다 받아왔어요. 여기 보면은 먹으면서 말하면 좀 그런가? 아, 너무 맛있네. 여기 있네요. 와. 군 생활하면서 군 생활에 낙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나요? 군 생활에 낙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밥에 이제 맛있는 메뉴가 나온다, 뭐, 소세지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 아주 소소한 이제 소소한 행복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소소한 낙인데 그런 것보다는 가장 큰 거는 군인은 휴가예요, 휴가. 휴가가 짱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휴가가 다예요. 진짜 그게 다예요. 이게 휴가를 막았다? 그건 진짜 엄청난 겁니다. 휴가. 역도인가? 맞아요? 예전에
갑자기 후다닥 갑니다 그냥. 와 맵다. 근데 내가 너무 꼭 자극적인 걸 좀 나중에 먹었어야 되는데. 그건 뭐야? 뭐야 이게? 군대에서는요 휴가가 땅입니다. 그거만한 게 없어요. 휴가 많이 나오는 게 닭땡이에요 진짜. 지금 오랜만입니다. 자 다른 질문 갈게요. 찬성이가 가장 잘하는 자신 있는 요리는 뭔가요? 저녁했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자. 전 사실 시켜 먹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요즘에 어디 못 가잖아요. 요즘에 어디 못 가니까 집에서 막 뭘 해 먹어요. 나 뒤에 이런 장식이 있는지 처음 봤어. 그러니까 아무튼 가장 자신 있는 요리는 뭐라고 해야 되나? 뭐가 있을까? 파스타. 근데 파스타가 진짜 그냥 뭐 요리 안 하시는 분들이 딱 들으면은 파스타면 오 이러는데 파스타 진짜 쉬워요. 파스타가 진짜 맛있네. 아 초밥이 있네. 와사비를 그냥 아무튼 그 파스타랑 저거 한데 저거 밥 할 때 그 솥밥 있잖아요. 그 자동 취사에서 그 전기밥솥으로 하는 밥 말고 솥에다가 하는 솥밥. 거기다가 이제 그 연어 솥밥 이런 거 있잖아요. 연어 이제 막 아무튼 예 그 얼마 전에 해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아 진짜 먹을 게 이제 많으니까 이게 참 좋다. 왜 진짜 배고플 때 좀 갑자기 좀 먹으면 배가 갑자기 부르잖아요. 그러면 많이 못 먹어. 그래서
배부르면 좀 쉬었다 먹으려고. 여러분 여기 있는 거 뭐 먹었으면 좋겠어요? 딱 보이는데? 지금 깔려있는 게 엄청 많잖아요. 떡볶이, 뭐 튀김, 그러면 꽈배기, 빵, 깻잎은 저 아 왜 이래 이거 아 아 같이 좀 먹어보자. 야.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나 이게 지금 중구난방으로 먹고 있는 거 알죠? 뭐야 그 음식 먹을 때 간이 좀 센 거를 나중에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꽈배기 꽈배기 맛있다. 예전에 다이어트를 한참 하는데 밤에 뭘 먹지 못하잖아요. 그 먹방을 왜 보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왜 보지를 제가 다이어트를 하니까 와 자기 전에 진짜 엄청 보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 물티슈. 야, 회사에 오니까 물티슈도 내추럴 올간 아. 너무 좋다. 자, 여기 질문을 또 해야죠. 자, 우리 집 역주행 소식 듣고 반응을 찾아봤어요. 기분이 어땠나요? 너무 좋았죠. 근데 이러기가 진짜 쉽지 않은데 그 반응이 좋아서 전 사실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좋다니까. 와 근데 진짜 이거 해야 되나? 막 스탑 이거 있잖아요. 옛날에 스탑 뭐가 많아가지고 이런 거였다. 근데 진짜 거짓말인 줄 알았어. 나한테 좀 듣기 좋은 말 하려고. 근데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괜찮았어요. 너가 괜찮았다. 너무 좋았어요. 치킨 먹을까요? 치킨?
근데 이게 무슨 치킨이야? 나 이거 처음 봤네. 맛있네. 그 우리 집 역주행 저기 반응 있잖아요. 반응에 진짜 댓글을 엄청 재밌게 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아유 뭐야 치즈 야이씨 아 떡이랑 항상 같이 먹어줘야 기분이 좋은데 잘 안 집히는 게 제 젓가락도 신기해요. 나 어떻게 배고픈데 갑자기 먹어서 그런가? 이거는 뭐야? 이게 뭐지? 떡이 있는데? 콩나물? 당면? 응? 낙지인가? 쭈꾸미. 아. 요즘 딸기가 맛있대요. 먹느라 정신 팔리고 막. 와, 진짜 맛있다. 야, 찬성이 전역을 했다는 건 2PM 컴백도 머지않았다는 얘기겠죠? 혹시 지금까지 해왔던 컨셉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컨셉과 컴백하면 해보고 싶은 컨셉이 있나요? 저는 그 아 진짜 다 괜찮았는데 다 재밌었어요. 진짜 다 재밌었고 옛날에 한참 그 데뷔를 하고 나서 데뷔곡 10점 만점에 10점 말고는 거의 다 헤어지고 차인 노래라서 저희가 많이 우울했어요 좀. 그것도 되게 재밌긴 했는데 멋있게 준비해서 활동하고 막 뮤직비디오에서 막 울고 막 근데 그때 감성이었죠 그게.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뭐 아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요즘 진짜. 그냥 그 딱 들어보고 보고 딱 좋은 거 해야죠.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뭘 어떻게 하자 뭐 뭐가 더 좋다더라 이런 걸 또 따라가다 보면은 좀 그러니까 따라갈 수도 있죠. 야, 아무튼 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거 하겠다는 얘기예요. 재밌는 거. 그래야죠.
와 근데 나 미쳤나 봐. 벌써 배부르다. 뭐 먹은 거 같지도 않은데 이거. 큰일 났네. 벌써 배부르면 안 되는데. 벌써 배부르면 아니 돼요. 이거 뭐야 이거 잘 안 가져. 야 이분 진짜 찬성아 점점 건강하지 그걸로 됐다. 끝이에요. 건강해. 고마워요. 아 걱정해줘가지고. 아 정말 너무 좋네. 군대에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했나요? 군대에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했나? 군대에서는요, 일어나면 오늘 아침 뭐지? 일과를 9시부터 시작해요. 일과 시작하고 좀 11시쯤 되면 오늘 점심 뭐지? 뭐 저녁 되면 오늘 저녁 뭐지? 밥 생각해요, 밤새. 밥 생각 제일 많이 해요. 오늘 뭐 먹지? 이러고. 이분은 나 군대 체질인가? 라고 생각한 적 있어요? 반대로 군대는 정말 내 체질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 적은 언제인가요? 군대가 체질일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맛있다. 이제 전역을 했으니 제일 해보고 싶은 헤어스타일이 있나요? 아, 일단 좀 기르려고요. 옛날에 뭐 장발까지는 모르겠는데 좀 길러보고 좀 정하려고요. 그때 가서 어떤 머리가 더 잘 어울릴지 모르니까. 아 깜짝이야. 와 이분 어떤 거지? 훈련소 힘들었을 텐데 혹시 힘든 시기에 위로가 됐던 생각이나 말이 있었을까요? 저도 듣고 힘들 때마다 생각하면서 극복할래요. 군대를 가시나? 아 그냥 그 아니지 그 그냥 똥머리? 똥머리 했었잖아요. 그 데뷔 때 했잖아. 데뷔 때 일본군 진짜 기른 게 유행인가 뭐 이러는데. 오늘 밤 뭐하지? 아무튼 그 아 이게 아 군대를 가시는 분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 훈련소에서 그 힘든 시기에는 군대가 저희 왜 우리나라 남성이라면 거의 다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 하는 건데 뭐 그러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힘들어도 뭔가 사람들이
그 힘든 와중에 그걸 다 견디고서 다들 이제 군 생활을 했잖아요. 심지어 뭐 더 일찍 갔다 온 사람들은 더 힘든 환경에서도 하셨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냥 아 뭐 다 하는 건데 뭐 나 내가 그렇게 막 유별나게 힘든 건 아니겠지 하고 그냥 그런 이상한 위로를 했죠. 네. 뭐라고요? 아, 농민봉기만 아니면 된다고? 그거는 저도 싫어요. 농민봉기는 제발 이제 그만 이제 그만 댓글 네. 이제 그만 배불러요. 군대에서 누가 제일 보고 싶었어? 군대에서요? 군대 안에 있으면은 밖에 있는 사람 웬만하면 다 보고 싶어요. 그 중에서 좀 멤버들 기준에서 좀 보고 싶고 부모님 뭐 가족 뭐 이렇게 좀. 자 댓글을 좀 보고 있는데 다행이다 좋은 생각이야 사랑해요. 귀여운데 왜 뭐가 귀엽다는 농민봉기? 농민봉기는 귀엽. 그러니까 이게 콩깍지가 아직도 안 벗겨진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농민봉기가 어떻게 귀여워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안 돼. 농민봉기는 안 돼요. 진짜 봉기 일으킬 거야. 자, 댓글 볼게요. 오빠 살 빠진 것 같아요. 각도가 좋네 지금. 각도가 좋아. 사람 얼굴이 이제 화면 보통 핸드폰 화면에 중앙에 있으면 되게 작아 보여요. 살을 좀 더 빼야 되는데 오늘 이후로 좀 빼야겠다. 자 10분 뒤에 나온다면 오빠 10분 뒤에 나온다면 오빠 10분 뒤에 나온다. 아 우리지? 아 어디 가야 되지? 오빠 얼굴이 주먹만 해졌어요. 어머 진짜 주먹? 아 나 어떻게 진짜 배불러 미쳤나봐. 질문이나 해야겠다. 질문 좀 하고. 자 군백기를 기다린 핫티스트와 군백기에 새로 생긴 핫티스트들에게 한마디 그리고 올해의 계획은? 군백기 와 진짜 그 기다린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진짜 이 기간 동안 기다린다는 거는 정말 정말 감사하고 이게 사실 제 농민봉기를 보고 나서도 여태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면 정말 사랑이에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아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있잖아요. 그 제가 군대 그러니까 이제 그 멤버들이 군대에 있을 동안에 2PM 팬이 되신 분들 아티스트가 되신 분들이 계신데 아니 고마워요. 아니 그래요 진짜 고마워요. 아니 정말 고마워요. 이게 나 정말 와 신기해. 진짜 고마워요. 아 이게 쉽지 않은데 이거를 이렇게 진짜 고마워요. 아, 고맙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 진짜 이거는 뭐 어떻게 다른 말로 형용이 안 되네요. 네. 댓글도 좀 더 볼게요. 살 안 빼도 이뻐요. 거짓말. 에이 살 빼면 더 좋아하면서. 아 웃겨 바나나 먹으래. 누구세요? 누구? 민진이요? 뭐야? 그러니까 뭐? 뭐라고? 아 바나나 아까 먹었어. 그거 먹었죠. 댓글 누군지 밝히세요. 누구야? 뭐야? 누구야? 우리가 더 고마워요. 아니 뭘 뭐 고마워요. 멤버 있어요. 멤버가 있다고? 아 뭐? 이준호 뭐? 에? 감사 뭐? 아 나 진짜 미치겠네. 댓글 빨라. 오빠 쭈꾸미 위 뒤에 뭡니까? 뒤에. 아 쭈꾸미 뒤에 요거 요거지 요거 요거는 돼지고기 김치찜 돼지고기 김치찜 아 이거 맛있어요. 민준 오빠 같은데 아 댓글에 멤버가 있다고? 찬성이 1g도 없어지지 마. 지방은 없어져도 돼요.
나도 좀 없애려고. 아 정말 몸이 좋아서 너무 좋아요. 그래요, 고마워요. 지금 몸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보라색 누구야? 보라색? 보라색 내 색깔인데. 도넛 저 주세요. 또 어떻게 드려요? 이렇게? 그 옛날처럼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먹고 이렇게 해놔. 하이킥 할 때랑 변한 게 없어요 오빠. 아 그 좀 변해야 되는데. 더 잘생겨야 되는데. 우영처럼 머리를 키워. 네? 보여줘야겠다. 키워야 되네. 죄송합니다. 오빠는 왜? 오빠는 왜 안 늙어? 아, 저 옛날을 못 봤구나. 진짜 저 좀 이렇게 느낌이 왔어요. 좀 늙었다고 하긴 좀 그래. 성숙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옛날 그 앳된 느낌은 좀 사라지는 게 있어요. 좀. 네. 차. 아이고. 아. 바나나. 바나나 놀렸네. 댓글 건강을 유지하세요. 네. 건강을 뭐야 똑같은데 그렇게. Love from Hungary. 아 고마워요. Thank you. 아, 자, 자. 오빠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뭐지? 나 이해를 못했어.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콕이 안 된다. 이게 무슨 무슨 말이야? 그...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콕 이게 안 된다는 거. 왜? 나만 모르는 건가? 이거 왜? 뭐지? 잠깐만. 뭐야? 쭈꾸미 뭐? 자꾸 쭈꾸미. 찬성아 제발 쭈꾸미 먹어라. 쭈꾸미? 쭈꾸미 먹는 걸 보고 싶어요? 아니 쭈꾸미를 왜 먹어야 되는 거야? 나 그 멤버들 있다니까 왠지 멤버가 먹으라고 하는 것 같아서 먹기 싫어지는데? 쭈꾸미 먹어. 잠깐만 제발 쭈꾸미 먹으래요. 쭈꾸미 먹으래. 오빠가 쭈꾸미 누가 먹으라는 거야 이거. 멤버가 먹으래. 아 멤버가 먹으래. 멤버가 먹으래? 멤버가? 쭈꾸미를 먹어야 되는 건가? 근데 나 아까 쭈꾸미 먹었어. 아까 먹었는데? 아니 쭈꾸미 먹었어. 먹었어. 바나나도 아까 먹었는데? 어? 피자 먹으라고? 뭘 먹으라는 거야? 아니 아 또 먹으라고? 아 왜? 그 막 먹으면 뭐 내기했나 본데? 이걸 이제 쭈꾸미에 누구, 피자에 누구, 바나나에 누구 뭐 이렇게? 피자를 한 개 더 먹으라고? 아 바나나 한 판 다 먹으라고? 나 배불러. 다 못 먹어. 아 알았어. 쭈꾸미를 먹어. 아 배부른데? 아 쭈꾸미 맛있다. 나 쭈꾸미 먹었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일본어를 기억하십니까? 일본어는 기억은 해요. 아 일본어를 기억을 하는데
이거 말을 해줘야 되나? 나중에 뭐 활동할 때 다 보일 거예요. 일본어 기억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경례를 왜 안 해? 경례를 하라고? 아, 왜 경례를 하라고 그래? 아, 오늘 나왔으니까 경례하라고. 아, 네. 근데 이게 조교 딱 하면은 저희가 훈련병들한테 그 경례를 가르쳐요. 경례를 가르치는데 이게 지금 잘 될지 모르겠다. 이게 뭐냐면 이제 베레모를 쓰잖아요. 그럼 베레모는 앞에 창이 없잖아. 그러면은 오른쪽 눈썹 끝에 검지와 중지 사이를 붙여야 돼요. 손날을 편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면 이 팔에 이제 하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위는 상박, 하박, 팔 이제 두 군데로 나뉘어요. 팔꿈치 기준으로. 하박과 손등부터 손끝까지 일자가 되는다 라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됐잖아요. 손을 딱 폈을 때 중지랑 검지 끝에 사이를 오른쪽 눈썹 끝에 붙여야 된다. 붙이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딱 했는데 이제 이 각도 있잖아요. 이 각도가 지면으로부터 45도가 돼야 돼요. 지면으로부터 45도 됐죠? 그리고 이제 이게 손등이나 손바닥이 보이면 안 되고 엄지손가락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역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전역 뭐야 생각하고는 뭐야 전역했어요. 네. 단계. 네. 저희 이제 어머 뭐 충성이라고 했어야 됐나? 일부러 사단막까지 뗐는데. 그 사단에 그게 그 경례 보호가 단결이거든요. 네. 그 부대마다 다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투캠 찬성이 전역했어요. 아 잠깐만 댓글을 자꾸 보라색 계정이다는 나만 보라색 계정이 안 보이는 건가? 껄껄 웃고 즐거워하래. 뭐야 나 미션 주는 거야? 조교 말투로 해주세요. 조교 말투. 이게 내가 그 해봤는데 초반에는 이제 존댓말을 이제 해줘. 근데 이제 좀 친해지고 그러면은 친해지니까 이제 그 존댓말 안 하고 이제 반말로 이제 좀 하고 그런 식이에요. 막 나 지금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아무튼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는 그 뭔가 이게 그 딱딱한 그 단어가를 요즘엔 안 써요. 요즘에는 자 뭐뭐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아 이거 할까요? 저거 합시다 이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해요. 그래서 아무튼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뭔가 그림은 요즘 보기 힘들어요. 단결 한 번 더 해주세요. 단결 한 번 더 해달라고? 아 경례를 한 번 더 해달라고? 해킹인가요? 뭐야? 딱딱함 no, 섹시미 yes. 어? 뭘 읽은 거야? 아 뭐 그래요. 네. 아니 뭐야? 아 근데 뭐 딱딱함 섹시하지 않나? 몰라. 이거 봐. 이게 있잖아. 자, 군대 가기 전과 후 찬성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나요? 가치관? 가치관? 변화가 딱히 없어요. 가치관의 변화는 없습니다. 진짜 딱히 없어요. 그냥 끝나서 좋다? 그 정도? 정말 고생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없어요. 그래. 공개 찬성 삼촌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이거 뭐든 불러주세요. 삼촌 좋습니다. 자, 아, 정말 수고. 경례 또 해준다며. 아 맞다, 경례 해준다 그랬지. 경례가 아 부끄러워 사실. 막 나와서 하는 게 아 나 이제 부끄러워. 막 낯간지럽단 말이야. 아 경례 부호를 할 때 이제 그 아 말 안 할게 그냥. 단결! 이게 서서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참 그 훈련병들 가르칠 때 이제 시범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범을 하는데 그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좀 다르네. 아 너무 좀 아 누구야? 아 민준이 형이야? 인스타 인별 스토리 올린 거야. 아 저 살짝 떨어졌네. 깜짝이야. 오빠 한번 깔깔 웃어줘요. 누가 자꾸 원해? 존맛탱 황찬성 뭐? 뭐라고? 이 사람들. 아니 깜짝 놀랐네. 댓글 읽다가 나 그냥 읽힌 대로 그냥 읽고 있는데 누가 삼촌이야 오빠지? 그래 오빠야 오빠. 오빠 멋있어요. 심쿵. 그래요. 고마워요. 아 술은 없나? 예? 여기서 술은 좀 그렇죠? 예. 저 아이고 아이고 미 뭐 뭐라고요? 잘 안 보여. 나 눈이 안 좋아졌나? 아 댓글 막 아니 나 읽히는 대로 진짜 읽고 있어요. 오빠 군복 불편해요? 아 이게 군복이 그러니까 이제 아 불편하긴 하죠. 근데 이제 익숙해지면 편해요. 익숙해지면 편해. 익숙해지면 편해. 아 얼굴 재밌다고요? 고마워요. 자, 야, 투피엠 활동은 물론 찬성이 연기 보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배우 활동할 계획이 있나요? 그게 뭐 하겠죠? 뭐 저도 이제 배우 활동 계속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갔으니까 이제 끝날 때가 됐나? 좀 끝나지네. 이거 뭐 계약했어? 뭐 타임 시간 이렇게 몇한 2시간만 붙어 있으세요. 이제 그런 거 아니죠? 어떻게 해야죠? 하긴 해야죠. 예. 하고 싶고 예. 일단 뭐 이제 지켜봐야죠 어떻게 되는지. 자 그래요 봅시다. 왜 자꾸 댓글 좀 볼까요? 모자 벗어줘요. 안 돼요. 지금 머리를 안 만졌어요. 네. 전에도 잘 떨어졌는데. 전에도? 뭐야 이거? 중고 뭐 썼던 거 다시 써가지고 아니죠? 아 새로운 드라마 있어요? 몰라요. 우리 찬성이. 네. 네, 제사상 같아요. 뭐 제사상 같다고요? 아니 왜 이래 이 사람들 진짜. 이게 무슨 에이 버블 언제. 아 그건 좀 이렇게 딱 풀릴 거예요. 네. 머리 아 아우 진짜 왜 이게 나 못 읽지? 버블 언제 해줘요? 아 할 겁니다. 네. 어휴 내년 프리뷰 내년 프리뷰 돌잔치 같다고요? 돌잔치는 뭘 잡아야 되나? 음식밖에 없는데. 아유 참 깻잎으로 얼굴 가려지겠다. 아니에요 얼굴 안 가려져요. 일본 팬들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하 참 아 도대체 인스타 해주세요. 아 예 하트 해줘.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래 이게 있네. 휴가 짤릴점 카톡 붙여봤을 때 그 놀라움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많이 놀라웠나봐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평소 2PM 카톡방에서 애교를 담당하시나요? 애교는 다 부려요.
다 하는데 다 해요. 하다가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증거 자료를 막 내가 올려야 되나? 아무튼 다 돌아가면서 뭐 어떻게 그 표현이 다를 뿐이지 다 해요. 그 애교 아 친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나오는데 네. 다 해요. 다 애교 부린다고 안 믿으시네. 다 해요. 다 증거 자료는 제가 그 좀 이렇게 올려도 되냐고 물어보면 제가 이제 그래도 그 멤버들 이제 지켜줘야죠. 우영이 알잖아요. 우영이 애교 어떻게 부리는지 뭐 하면은 그 의도랑 다른 말 계속 하잖아. 애교 부리면서 찬성이 존중 줘라. 네. 트위터 말도 귀여워요. 고마워요. 뭐지? 뭐? 저녁 신고죠? 아, 잔액 신고라고 뭐야? 오빠가 깜짝 놀랐네. 내 통장을 까야 되나 이거. 어? 저거 진짜 재활용 아니지? 아, 네. 아, 다 뭐. 아이고, 네. 진짜 완전체 늘 보고 싶었어요. 그래요. 저도 완전체 너무 하고 싶었어요, 진짜. 군대에서 활동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막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다 떨어지면 끝낼까요? 제 법, 로딩 중인 거야. 이제 끝나는 시간. 여기 저기서 뺄때 바가 다 없어지면은 끝내는 거지. 거의 그런 식인 것 같은데? 자, 아, 여기 또 뭐 되게 좋은 말을 또 해주셨네. 몸 건강하게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오히려 더 안전하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진짜 기쁘고 행복해. 그래요. 아 진짜 건강이 최고랍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이 최고예요. 다 필요 없어. 건강이 최고야. 저 테이프가 떨어지든 말든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나 자꾸 안 보여. 어떻게 멤버들 올까요? 멤버들 뭐 저 방송 보고 있는데 어떻게 와요? 아 핸드폰으로 보려. V앱을 보여줘요. 정말 군대에서 아팠던 적은 없다고 봐야죠. 네. 아 저 먹방이야 뭐지? 아 몸무게 얼마나 줄었나요? 잘 몰라요 저. 어차피 뭐 아직 다이어트를 안 하고 있는데요. 태견이 캡처해준 멤버들과의 톡방에서 찬성이 많이 쓰는 귀여운 이모티콘이 화제였어요. 요즘 제일 자주 사용하는 이모티콘은 무엇인가요? 아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 이거 보여요 근데? 보이나? 어떻게 확인해야 돼? 안 보였네. 네, 아무튼 그 이건데 그냥 귀엽잖아요. 좀 찡찡대는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나니즈? 저게 나니즈예요? 몰랐네. 우는 토끼. 아 그렇구나. 나는 그러니까 이름도 모르고 그냥 쓰고 있었네. 자, 뭐랄까. 아. 코로나가 없다는 가정 하에 민간인이 되면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여행 가기. 여행. 맞아요. 여행을 가야죠. 여행 진짜 가고 싶었는데.
오빠 22살 같아요. 기집애. 고마워요. 아, 22살 같다니 정말 좋다. 여행. 여행은 유럽을 진짜 가고 싶었어요. 스페인 이런 데 있잖아요. 뭐야? 뭐 소리가 들려? 이거 보면서 온 거야? 설마? 진짜로 왔어? 손님 맞이해야지, 손님 맞이. 소리 나서 내가 눈치 챈 걸 몰라, 지금. 이제 알겠다, 방송국. 어떻게 들어올려나? 아, 어, 민준이 형 소리가 났는데. 그냥 들어와 그냥. 이거 좀 같이 먹어줘. 들어와서 빨리. 빨리 들어와서 먹어줘. 아, 뭐 연기를 해야 되나? 나 이런 거 이런 상황이 나 진짜 발연기 나온 건데.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가 있잖아. 나 진짜 좀 나 진짜 발연기 해야 돼. 아, 이게 키가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나. 안 되네. 근데 일어나면 머리가 잘려있는데 앉아있어야겠다. 아, 정말 진짜. 아, 빨리 들어와, 빨리. 아, 진짜 멤버가 있었네. 아니, 그러면 내가 여기 나 뭐 안 먹었지? 나 피자 안 먹었고. 축하합니다! 광찬성 저녁을 축하하는 니쿤 씨가, 니쿤 씨가 지금, 니쿤 씨가 지금 홍콩에서 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오늘의 꽃사랑 꽃사랑 보았습니다. 우리 꽃사랑 음식이 있어서. 뭐야? 어, 아니 아니 괜찮아. 조금 일로 오세요. 이쪽 아, 오세요. 내가 일로 오세요. 자, 뿌리세요. 자, 괜찮아. 앉아 좀. 뿌려라. 와, 축하합니다. 저녁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저녁을. 아, 자, 축하합니다. 뭐야? 음식 음식. 아, 우와. 너무 멀리 하지 마. 우와. 근데 우리 스페셜 게스트 오늘 또 TY 프로덕션. 뭘 스페셜 게스트야. 찬성이도 중요하지. 찬성이가. 아니, 스페셜 게스트가 아니지. 너 스페셜이야? 당연히 와야지. 찬성이 왜, 아니, 왜 스페셜 게스트냐면 오늘 일정이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일정이 일정 끝나서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스페셜 게스트. 아, 와, 축하해요. 아, 이거 근데 이거 날린 거 되게 감이 좋다. 아이고, 이거 청소 어떻게 하니? 그래, 찬성아, 요 청소는 너가 확실하게. 야, 머리. 야, 괜찮아, 괜찮아. 야, 근데 아니 맛있는 음식 먹고 운동하자. 아, 이렇게 웃지라 너. 나 앉아, 앉아. 어제 여기 앉아볼까 여기. 찬아, 근데 와, 나 사실 여기 앉으면 뭐 먹고 싶었던 게 있어, 내가 사실. 그래? 내가 보면서 먹고 싶은 게 있었다고. 이제 땡겨 앉아, 땡겨 앉아. 어떻게 앉을까? 찬아, 네가 중간도 봐. 어, 그래, 그럼 너의 나이니까 이거 먹는 거를 빼봐. 빼버리자. 어, 야, 탈락. 계속. 왜냐면은 먹고 싶어 죽을 뻔했어. 어, 땡겨
옆에 앉아. 앞으로 좀. 아 마지막. 근데. 좀 더 가봐. 민준이 형 좀만 더 가봐. 생각을 좀 해보니까. 됐어. 훈이는 등신대로 했는데 왜 준호는 등신대로 안 했어? 준호는 어디 가깝잖아. 아니 준호는 그 지금 현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호는 얼굴도 남아야 이게 잘 안 되죠. 얼굴도 남아야지. 와 갑자기 약간 좋아하고 뭔가 생각하는. 하성아 너 피자 진짜 좋아하더라고. 아니 무슨 아니 좋아한 거야 나. 저기 댓글 썼지 저기. 어? 댓글 썼지. 아 그럼 얘기야. 우리 다 썼지. 뭐 뭐야 뭐야. 내가 자 아니요. 쭈꾸미 쭈꾸미 나지 쭈꾸미. 아니 보여줘. 야, 자 보여줘 보여줘. 정확하게 자 보여줄게. 이제 우리가 뭘 했냐면 근데 사실 우리가 V 라이브를 처음부터 보고 있었어요. V 라이브 우리가 처음 보고서 자. 자 일단 보세요. 자 귀엽다. 오늘 찬성 있는 V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문제를 가장 많이. 아 요거는 일단 공개를 다음에 하는 걸로 할게요.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음 준비를 해주시고 라이브다 보니까 왜냐면 우리가 사실 뭘 찍고 있었어요. 이거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이라서 요거는 이제 사실 사전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니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었어? 솔직하게 얘기해. 그럼 하나만 물어보자. 방송 다 나갔어. 지금 다 해놓고서 라이브인데 지금 아 이거 마음에 할게요. 아니 감독님이 그럼 저한테 이거 왜 주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게. 이따가 그러니까 내가 나도 지금 그래 딴 얘기 내가 처음부터 컴퓨터 와야 되잖아. 야 우영아 찬성이 엄청 껄껄거리고 아니 너 아니 껄껄 아니 지금 히히였어. 아니 요 앞에 좀 치워봐 찬성아. 그래, 찬성아 근데 정말 진짜 아니 아까 이렇게 왜 갑자기 간만 오랜만에 이걸 방송하고 그래서 긴장해서 그런 거야. 왜 웃질 않아. 우리 보면서 계속 이거 무슨 일이 있나 계속 좀 그런 생각을 했어. 무슨 일이 있어? 나 되게 기분 좋은데. 아니 근데 너 이렇게까지 봐 보니까 그때는 안 그랬잖아. 내가 바나나를 한동안 안 먹었는데 찬성이 보니까 바나나 먹고 싶어. 그래 바나나 먹어야. 아니 젓가락 더 없어요? 바나나 먹어. 바나나 먹어. 아 형 먹어. 아니야 우영아 우영아. 어? 우영아 왜 왜 먹지 마 이거. 아니 나 먹고 싶은데. 내 거야. 안 돼. 저 봐 저기 지금 아니 열심히, 그게 아니라 스케치북에다 열심히 찬성이 안 먹은 것만 먹어. 스케치북에다 열심히 썼어. 내려놔 빨리. 그러니까 나눠 먹는 것은 안 된다. 아, 보쌈 안 먹었어. 보쌈. 그래 그래. 보쌈 잠깐 안 했어. 내려놔. 내려놔. 아 그냥? 그래. 민준이 형. 민준이 형. 계속 배고파가지고 꼭 빨리 올라갑시다. 나는 있잖아 이 브이라이브 보는데 와 너 떡볶이 막 먹잖아 저 피자랑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내가. 올라와서 너무 먹고 싶더라고. 아 맛있어. 근데 이제 막 오랜만에 먹어서 많이 안 들어. 오랜만에 먹었어? 그러니까 그 오늘 저 없어지기 알겠으니까. 아니 이게 막 내가 오늘 아침 먹고 나는 아침은 적게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배가 엄청 고팠어. 근데 배고픈데 막 갑자기 먹으니까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 맛있는 거 많았네. 야, 그러니까 저녁을 하고 지금 첫 방송이잖아. 이거 어때? 저 심지어 지금 라이브 재밌는데? 나 되게 잘 놀고 있었어. 저희 댓글 보면서. 아니 댓글 보는데 쭉 올라가잖아. 내가 정신이 없으니까 막 읽었어. 막 읽는데 황찬성 존맛 탱 이러더라고 사람들이. 오? 그게 뭐냐고 그게. 아 요즘 무난가 봐. 내가 적응이 안 된 건가? 너가 멋있다는 얘기야. 그래. 아니 네가 혼자인데 이렇게 웃질 않아. 야 그래서 나가 너 되게 우울해 보이는 거야 여기 보는데. 그래? 그래서 우리가 올라왔지. 아니 나 되게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아 그래? 재밌었어? 나 되게 즐기는 거야. 아니 그 몰랐지. 아 그래. 그래도 찬성이 너가 잘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좋았어. 아니, 좋더라고. 되게 맛있어가지고. 아니 또 이거 못 먹어가지고 좀 더 집에 와서 생각난다니까. 진짜 너무 고생 많았다. 찬성 너무 고생 많았고 진짜 고생했다. 그래. 아, 그 인사했지 시작할 때. 했지. 어떻게 인사했어? 인사 때 어떻게 했어? 안녕하세요 대표님 찬성입니다. 아 뭐야? 오, 그래. 오 했구나 인사를. 아니 그런 게 있어. 확실하게 했지 이렇게 인사를. 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그치. 아니 혹시나 이제 긴 시간 동안 있었으니까 이제 인사를 하는 걸 좀 잊었나 혹시 궁금해서 물어봤어. 아니 그래. 아무리 그래도 내가 생방하는데 그걸 안 할까 봐. 그렇지 그렇지. 난 네가 아직 오늘 12시 되면 난 진짜 저녁이다 그래서 난 안녕하세요 투표에 찬성입니다 이걸 안 할 줄 알았어. 안 하고 그래 안녕하세요 병장 황창성입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를 안 하고 약간 네 투표 반갑습니다 네 수고합니다 이거 하는 줄 알았어. 뭐라고요? 아 요즘 누가 그렇게 해. 형도 네? 그렇게 안 했잖아. 나 했어. 아니, 정확히 1년 전에 형. 아니 팬분들 딱 나와 계시는데 만나자마자 단결! 이랬다고? 아, 단결은 아니고. 그래. 경례 한 거 뭐야? 너 네. 아, 경례했어? 난 충성이지. 아 충성이야. 충성. 형은 뭐였어? 나는 백마지. 아 백마. 아 우영이랑 나는 충성이었어. 아 진짜? 아, 그래. 양구는 그게 없나 보구나. 넌 단결이야? 양구 보이지. 단결. 단결.
아니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끝내요? 뭐 언제요? 뭐 이제 하면 돼? 이제? V앱을 하면 된다고? 자 V앱 대본 좀 주세요. 뭐야? 아니 그런 거 없어. 대본. 그런 게 아니라 아, 대본 없어. 우리 그런 게 아니라 댓글이고 있어. 아 그래 댓글이야. 댓글 보자 저거. 잠깐만 내 마이크가 없나 봐. 마이크 뭐 아 좀 이따 안 돼. 근데 지금은 신기한 게 지금 V앱 중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라이브 중이야. 그러니까 좀 몇 개 더 하자. 이게 라이브의 묘미지. 그럼 막 하는 거 같아. 좀 하자. 내 댓글 읽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알고 있어. 근데 태균아 너도 먹어 이러는데. 안 돼. 태 아, 이거 내가 두고 있을게. 아니 나 우영아 내기 지금 야 너 아니 그 대략적으로만 얘기해 줘봐. 팬들 답답해 하지 마. 뭘? 나 아까 뭐 나한테 뭐 시켰잖아. 뭐 먹어라 이거. 아, 그거 나중에 확인하세요. 나중에 확인하세요. 네, 그래? 아, 지금 완전히 비밀? 예. 네, 나중에 확인하세요. 이렇게. 아, 뭐 이런 거 보자. 자. 아, 우리가 근데 사실 이 얘기를 네가 하고 있는 거를 보면서 우리끼리도 얘기를 했거든. 아 그래? 내가 군대 체질을 느꼈을 때 뭐 이런 근데 그거는 여러분 나중에 확인하세요. 다 나중에 그냥, 네, 그냥 다른 거. 다른 거. 나중에 보세요. 네, 그냥 나중에 확인하세요. 아 그래. 뭔진 모르겠고. 그럼 여기서 V앱 겸으로 한 두 개 정도만 더 해볼까? 그래. 자 고르세요. 홍천성 씨. 홍천성. 뭐? 그럴 수가 없는데. 예. 이런 게 있었나? 뭐요? 투샷 나. 아, 그래. 이런 야, 이거 김민준이지. 뭐야 이거? 태균 생일. 근데지. 크리스마스 계산 천성. 야, 이거 언제 했던 거지, 이거? 야, 이거 진짜. 아니, 이거 형 글씨잖아. 아, 설마 야, 아니 누가 봐도 민준이. 아니, 설마 아니 근데 16월에 태양 형님이 올해 태균 오빠 생일 파티 때 계산은 찬성 오빠가 한다고 계획하는데 준비되셨나요? 나 이거 준비되셨나요? 나는 들어본 적이 없는 계획인가요? 그거, 아니 이 계획은 그냥 준비되셨나요? 그러니까 심지어 태균 생일 아마 내 생일날은 주문 계산인가? 뭐 이렇게 아니 이거를 내가 봤거든? 그래서 어떤 팬분이 이걸 정리를 해줬다고 정리했는데 결국에는 위너는 니쿤이더라고. 쿤이만 빼고 다 한 번씩 돈을 내. 아 그래? 근데 잘못했네 그러면. 쿤이가 야 다 바꿔 계산 니쿤. 네가 두 번 계산하나 그러고. 아 내가 두 번이야. 약간 우리 옛날에 그 일본에서 준호가 막 갑자기 내가 쏠게 해가지고 우리 뭐 다 같이 미친듯이 그 느낌이 약간 그 느낌 나더라고. 맞아. 진짜 나 웃긴 거 찾았어. 군대에서 주는 바 안 모자랐어요? 야 저거 봐, 저거 봐. 야 너 모자랐냐? 나는 아니 난 괜찮았어. 난 뭐 그런 느낌 있었어. 어떤 거? 밥이 모자랐어. 모자라고. 난 모자랐어. 아 그래? 난 모자란 적이 있어. 신교대는 모자라지 않잖아. 신교대는 밥을 한 천 개씩. 신교대에서 모자랐어. 난. 신교대는 모자랄 일이 없어. 아니 신교대는 그걸 잘못할 때가 있어. 신교대는 모자랐어. 그 훈련 미치게 하고 난 다음에 밥을 많이 먹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아 맞아. 그럼 갑자기 이렇게 먹지. 갑자기 이럴 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해놓잖아. 그럼 안 돼. 근데 우리 지금 군대 얘기하면 안 돼요. 아 그래? 아니 재미 없잖아. 우리 댓글을 좀 보자. 그래, 댓글 보자. 우리끼리 얘기하면 보자. 시원하게 좀 댓글 좀 봐달래. 아, 네네. 밥 모자라냐고? 민준이야 모자랄 수도 있지. 댓글 봐. 미치겠네. 댓글 보세요. 하자. 민준이 모자라. 우리 한 번 잡은 거야. 아 이거 하자 이거. 이거 좋다. 이거. 재밌어. 자, 댓글 소통 하나만. 네, 댓글 오빠 저 입덕 2032 뭐라고 하는 거였지? 놓쳤어. 자 그럼 찬승이한테 질문 또 하세요. 질문. 아 우영 오빠 구세주 뭐? 저 뭐? 그게 또 잘 못 읽겠지. 형 잘 읽었어. 빨리 읽어봐. 자 갈게요. 읽어봐. 오빠들이 좋아한 거 올해는 8년째. 존 머템 아니고 멋이래요. 존 머템 아니고 존 머템이요. 아 존 머템. 그래서 내가 멋있다. 아, 멋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네, 멋있다고. 찬승이한테 옛날에 찬승이 불렀던 사투사투 불러달라는 거 있었고요. 맛은 네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아 아니 내가 그래서 날 뭘 막 뭐지 그래가지고. English please. 자 찬성 찬성 English 한번 보여주세요. English 시작. Hi everyone, I'm 찬성. Nice to meet you. 오 진짜 빠르다. Hi everyone. 영어는 얼굴도 해야 돼. 아 드디어 봤어. 드디어 알았어. 진짜 엉망진창이다. 크크크크. 그 다음에 드디어 오해를 풀었다. 아 그래. 네네네. 아 그럼 언제 맛봤다고 그렇게 존나. 오늘 다 같이 셀카 올려줘요. 오늘 다 같이 셀카 올려달라고. 네. 우영이 공주님이네. 아 공주. 민준 오빠 파란색이 어울리네. 저런. 오빠 우영 색깔. 오빠 나한테 공부하라고 한 분만 해줘. 와 형 진짜 잘 읽는다. 태양궁 다섯 명에서 나와주세요. 눈이 되게 좋네. 오디오 터져요. 터지나요? 터져. 괜찮아요. 네, 아 이거 아 어차피 이 오디오 아니고 저 오디오구나. 아 그럼. 아 예. 근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아니.
옥택연 왜 이렇게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황차성 자, 나, 자. 니하오. 자. 갑자기? 니하오. 아니, 저희 중국분들에서. 아, 중국분들에서. 니하오. 워러시 빠스에. 아, 중국분들 계시니까. 워러시 빠는 좀 아니잖아요. 아, 워러시 빠라고. 아니, 워러시 빠라니. 워러시 빠밖에 몰라요. 미안해요. 워러시 빠라니. 저 니혼고 대 저도 하나씩. 니혼고 대 하나씩 해보세요. 니혼고. 이거 나뉘요. 오, 이만 니혼고 다이조부 됐을까? 니혼고 대. 다이조부 됐어요. 어, 니혼고 대 하나씩. 젠젠. 미나상. 근데 지도 마 맛대 맛있다 가라. 아, 네. 아, 그래 맛있다. 하이 회사 여러분, 네. 今年 올해 제타이 꼭 아이타이 데스. 만나고 싶습니다. 오. 젠부 됐을까? 야, 스킨 없어. 좋아합니다. 아이시테 마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아, 땀날 뻔했네. 아, 자, 아, 요거 하나 지우고 싶은데 선생님 대신. 자, 군대에서 나 이거 생각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했었다. 너무 뿌듯했어. 이거 자랑할래. 하는 것이 있다면 말해 주기. 군대 안에서 응. 군대에서 한 발짝 나가서 한 게 아니에요. 군대 안에서 한 명씩 다 말하기 아니면 찬성이 한테 말하는 거야? 찬성이. 아니 들었으면 다 얘기해 봐. 다 나왔다 갔다 왔잖아 여기. 어 그러네. 어. 근데 오늘은 너만 집중하는 거야. 그래. 오늘 저 너의 날이야. 너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화면에 담긴 지금 이러고 있다. 화면에 담긴 모든 사람이 다 궁금해하셔. 그러니까 한 번도. 니쿤 어디 갔어? 괜찮아. 니쿤 반사만 가. 어유, 야, 너 바나나도 종류별로 사 두셨다. 이거 봐봐,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많아서. 이거 지금 바로 다시 먹어. 살 수 있는 거지. 어, 살 수 있어. 하나 먹어보자. 예전에 그거 기억나? 형 없을 때 이런 그 등신대 같은 거 했는데, 내가 인사 시키다가 먹을 거. 아, 못 부르는 거 안 해. 그래서 빨리 하세요. 뭐였지? 그거. 아, 이거 아니야. 어디 갔어? 아, 너무 잘했어. 어, 너무 잘했어. 내가 이건 진짜 잘했다. 하... 너한테 칭찬할 만한 본인이 본인 스스로. 내가 생각해도 이건 진짜 와 말도 안 돼. 아, 나 진짜 그런 게 없는데. 아, 에이 왜 없어? 아, 그럼 하나라도 있지. 잔소리? 어? 아니, 아, 이게 왜 그러냐면 형 알잖아. 잔소리를 하게 돼. 난 모르는데요. 잘하면서 왜 그래? 잔소리를. 아니, 근데 새로운 한 그 이제 그 훈련병 그 기수를 딱 끝내고 났을 때 그래도 고생했다면 아, 진짜 막 이제 속 시원하다 이러면서 좀 보람차지 않아? 힘들지. 보람찬 것도 있어. 왜냐면 그 마지막에 힘든 게 너무 크니까 그 감정이 큰 거구나. 마지막에 그 훈련병들이랑 같이 뭐 얘기도 좀 하고 노는 시간이 있어. 긴장을 좀 마지막 밤에 애들 이제 그 자대로 이제 전속 보내기 전날 뭐 이런 식으로 자대 배치 가기 전에 그렇지 그 전에 한번 하지. 그 사람은 어떻게 돼? 뭐가? 뭘 제일 잘했냐? 아, 나 뭘 제일 잘했냐고? 나는 군대 있을 때는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 국군의 날 했었을 때. 아, 레전드였지. 어, 그게 그때 그거 나온 거 아니야. 캡틴 코리아. 어, 그치. 뭐 그냥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어, 그거를 제복이 그렇게 잘 어울린다고. 같이 군대 안에서 같은 군인으로서 보고 있는 우리 기분도 되게 묘하더라고. 맞아, 나 군대 안에서 난 봤어 이걸. 10월이잖아. 그쯤이었지. 어, 가을이었지. 어. 맞아. 그럼 이제 쌀쌀해지려고 할 때였어. 맞아. 그때 우영이 맞아. 그때 형 그거 할 때 우리가 그 준호랑 나랑 치킨 사상 맞아. 그치? 둘만 남아 있어. 그 막 리허설하고 아, 아 맞아. 전쟁 기념하는 생각이. 맞아. 근데 옆에서 나는 그 잠시만요. 방송 물려가지고요. 아니야, 우리가 저기 싸운데 물치지 않았다. 얘기해 봐. 넌 뭘 뭐 잘했니? 뭐 이렇게 좀 자부심 하려면 너 거기서도 오일 박스 하고 있었니? 어 맞아. 저런. 나는 정비서도 진짜 장박사였어. 애들이 다 치면 나한테 왔는데 나는 그거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 웃기냐? 나는 오늘 너의 선물이야. 너? 얘기하세요. 반송이야. 반송대 반송. 그러니까 안 받아가지고 그냥 다시 돌려보내는 거잖아. 반송. 아 진짜. 야 착골이다. 그래도 홍콩에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고 있을 거예요. 어. 축 전염을 축하합니다. 야, 이거. 이거는 민준이 형인데? 아니야. 찬성. 찬성아 전염. 야 우리가 이거 선거에 비밀이 있어. 맞춰봐. 진짜 많았어. 어서 오너라 우리 집으로 오면 고기를 구워주마. 마지막으로 야. 너의 사회인으로서 모습을 기대할게. 아니 여기로 다시 여기로 돌아. 뭐 아 다시 이렇게 있는 거야? 야 거기에 비밀이 있어. 맞춰봐. 그 비밀 있는 건 나중에 확인하세요. 걔는 아, 되겠지. 너 나중에 맞춰. 한번 물어가자요. 요 정도 했으면 된 것 같다. 너무 축하하고 기다린 하트리스트 하트 위에 우리 열심히 하자. 사랑한다. 이거 다 뭐 한 명씩 썼구만.
근데 그치. 아니 이게 다 아, 그 비밀은 나중에 아 비밀은 그 비밀은 어. 나중에 확인해 알았지. 오늘 알려드릴 수 있게 진짜 비밀이 있어. 자, 하티 보면서 우리 하티를 위해 한마디 해줘. 아니 그럼 매일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우리 기다려줘. 하티를 위해 한마디 해줘. 기타를 기다려. 아까 했어. 아 미안해. 오케이. 아 기다리는 하티랑 어. 군 복무 중에 우리가 이제 군백기가 돼 있잖아. 군백기 안에 팬이 되신 분들. 아 어. 진짜 놀라지 마라. 신규 유입. 진짜 우리 있잖아. 정말 그 중고등학생 분들도 계시고. 어. 아 이게 나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태까지 기다려준 게 엄청 크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 군백기 안에 팬이 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거든. 어, 정말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거의 불가능이죠. 정말 감사하다고만 계속했어. 막 다른 할 말이 없더라고.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 심각해졌어. 그래서 너무 그 어떤 감사함의 의미 또 다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아니 근데 뭐 하고 이렇게 심각해지네. 딱 그냥 진짜 찬성이 진짜 그냥 고생 숙연해지네. 근데 찬성이 진짜 고생 많았고 어. 이제 아, 우리 고생했어. 네. 진짜 고생 많았고 진짜 고생했다. 이제 준호만 오면 되는구나. 그래 그지 그지. 준호야 어서 오너라. 어서 아. 빨리 오너라. 찬성이 아. 왔다. 그래 야 내가 깜빡했다. 뭐 준호 얘기하는 게 갑자기 어 이거를 찬성이한테 다뤄준다. 아 맞아 찬성이한테 이거 다뤄줘. 찬성 일어나. 일어나지 마. 계속 쿤형이 하고 있었구나. 어. 나도 뭔가 아, 까먹은 것 같아서 내가 뭔가 했어야 되는데. 아니 이걸 내가 하는 거야? 어 네가 하는 거야. 너와 오늘 그건데. 어, 그래. 아니 이거 내가 하는 게 맞아? 어 네가 하는 게 맞아. 너야 이거 너 거야. 어 네 거야. 그래서 네가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전 최근에 나온 사람이. 그니까 이제 우영이는 이제 어. 선물이야. 아 최근 어 그렇게 나온 되는구나. 어, 최근에 나온 사람이.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 너가 우영이를 이제 선물로 다 데리고 다닐 수가 있어. 아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계약서를 써야 돼. 아 계속 어. 언제든지 날 쓸 수 어. 있어. 언제든지. 어. 근데 계속 옆에 붙어 있어야 돼 우영이랑. 아, 언제든지. 아 정말 이렇게 하는 건 그래. 오랜만에 봐서 괜찮네. 너무 힘들다. 자 이렇게 해서 아, 이제 마지막으로 네, 댓글 좀 이따가 끝내시죠. 아, 댓글이 읽으세요. 이게 아, 예, 자, 댓글 읽어드릴게요. 내가 봤을 때는 네네네 역사가 있는 거야 뭐야 뭐 어? 무슨 역사가 있어요? 나중에 생각부터 계속 쓴 거야 이거를. 야 태경이 형은 서러워 이런 것도 왜? 있었어. 너 나 왔었잖아 이런 거 있었어? 맞네. 내가 갔잖아. 아 나는 나는 그 기사 사진 봤어 기사 사진. 너 뭐 이렇게. 아, 아 이런 그 외형 아. 아니야 이런 얘기 하지 마자. 응? 그때 군대 나 군대 있었잖아. 어, 자 그럼 댓글을 좀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들만 아는 이야기야 크크크크. 그다음에 오빠들 저 2032일 됐어요 축하해줘요. 아 입덕한지 나 네. 내가 저걸 읽다가 아까 못 읽었어. 네 180 어. 화안이다. 뭔 말이죠 모르겠어요. 180cm 어. 시력한 화안이다. 아. 39 for speaking. 아, thank you. Thank you for speaking Japanese 였고요. 사진 찍게 포즈 해줘요. 했고요. 이런 분위기 좋아. 더 떠들어줘. 어, 오빠들 단체 하트 해줘요. 지나가고. 그거 유행하는 거야. 네, 오빠 다음 TV 시리즈에서 결혼하지 마세요. 네? 네? 어, 14살에 입덕해서 지금 26살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라. 야, 우리 대변 아. 14년이나 됐네. 오, 어, 14년 됐지. 아직 14년? 12... 아, 황, 그 황찬성 그 하이킥 보고 좋아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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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다 그거다. 와, 이렇게 아, 그런데 맞네. 그렇지. 이거 내가 만들어 줘야 돼. 내가 14거든. 얘들아? 어? 그거야. 자, 오빠 저 18살인데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아저씨라고 불러 주세요. 정리하지 매. 자, 15살 차면 결혼하기 딱일 듯. 그지? 15살이면 잡혀가요. 네, 그럼 아예 안 잡혀가 아니야 그렇지. 아직 잡혀가지. 아, 아직 15살이라고? 아, 나 15살 차이가 나는 줄 알았어. 미로일 수 있잖아. 어? 아, 그런 미로? 그럼 다 되지. 그럼 모셔야 되는 거 아니야? 병이 아니라 모. 죄송합니다. 자, 네. Say hi to Thailand, please. 자, 해주세요. 어? 쿵카 Say hi to Thailand. 쿵카 사와디카. 다음에 다음에 찬성 결혼해줘. 오빠들 나 15살이야 축하드립니다. 어, 그래요, 네. 그래요. Speak Thai please 찬성 씨 해주세요. 네. Thai 아니 Speak Thai please. 아 Thai. 개그가 풍니 풍니 혼자만 또 혼자만 또 오 자 또 어 원래 눈 감고 뭐랑 저 이게 뭐... 너무 빨라서 여러분들 잘 안 그러니까. 되는데 자 찬성이 어. 이게 안 된대요. 왼쪽 눈을 감고 볼 어. 콕이 원래 안 된대. 볼 콕이 뭐야? 나 그거 아까 해봤는데 이게 안 된다고? 그거였어요. 네 잘하셨어요. 천천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Hi from Indonesia. 인도네시아 말 해주세요. 인도네시아 아 옆으로 빠져나간 거. 와 형 진짜 야. 날이 갈수록 아
발음이 아 이거 뿌르르르 빠짜란 등한 그 네. 나도 잘 모르지만 근데 실제로 어 전문가적으로 진짜 자신감이 그거인 것 같아 진짜. 자 이제 찬성 씨 마지막으로 지금 내일 잠깐만 근데 찬성이 그걸 안, 우리가 안 들었어. 찬성이 노래를 못 들어봤네. 찬성 노래 한번 불러줘. 저녁 신고 저녁 신고 아 그래 저녁 신고 어 맞아 저녁 신고해야지 나한테 해야지 나한테 그지 나한테 하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나한테 하는 거 그거 나중에 하는 거 아니야? 아, 나중에 그것도 나중에 확인하세요 아니야? 아 여기 보고 해야지 저녁 신고. 저녁 신고 우선 여기 하고 우리 하티를 위해서. 그거 저녁 신고 제대로 해야지 그래도. 형, 알아 동료 반대 일어서서 잘하세요. 명 받았습니다 했어. 이러 보여줘. 뭐 안 했어? 나는 잠깐 나는 했지. 나 팬분들 앞에서 했어 나. 나는 내 중계장님 앞에서 하고 중계장님 간 다음에 밑에 후임들한테 하고 그다음에 일 줄 쫙 서가지고 그래 너. 앞에 눈을 감아봐 너의 미래야 이거 몇 번 하고 그래 맞아. 이게 FM이지 어 아 진짜로? 21년 아니 왜 물어 아니 저는 코로나가 아니었잖아 그치 난 코로나가 아니었지 우리는 그거 아니었으면 네. 무조건 하고 나왔지 근데 부담되면 아니 나 나 있는 부대는 그거 그러니까 코로나 아닐 때도 없었어 그래 아 진짜 그게 이제 부대마다 다르니까 와. 일단 전형을 명 받았고 아까 인사 다 했잖아요 다 했지 끝났지 이제 그치 그럼 이제 마지막 밴드를 위해서 노래 한 소절 노래 한 소절? 노래 한 소절 불러줘 그동안 찬성이 노래 기다렸던 분들이 얼마나 많아 내가 목이 풀렸나? 나 노래하는 거 까먹은 거 같은데 진짜 또 끝도 없이 막 시킨 거야 아니야 우리 저녁 아니 그래도 밑도 끝없이 막 시킨다. 아, 찬성이 그 노래 듣고 싶어. 뭐. 찬성이 저 노래. 최하자. 와 그것도 듣고 싶고 찬성이 노래 있잖아. 콘서트에서 어. 찬성이 솔로로 막 불렀던 거. 어느 거 되게 많아. 어. Take you down. 아니 Take you down. Love you down. Love you down. Take you down은 진짜 그거고요. 우리끼리만 웃지 말라고 팬들은 몰라요 그래, 그래, 그래. 웃지마! 그래 부르고 싶은 거 한 소절 그래 근데 향수, 진짜. 향수 불러주세요 아 향수 한 소절 갑자기 향수 부르라 그러면 향수는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편하게 그냥 편하게 잔잔 아 힘들다 저녁 그래도 신고해야 되지 않나? 바람처럼 나를 떠나 이거잖아 어 바람처럼 이거잖아 이거 왜 이거 우리한테 묻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잖아 아니 헷갈려 진짜 어 나 잠깐 가사가 생각이 안 날까? 너는 나를 떠나갔고 아 오케이 오케이 하게 할게 꼭 만났고 떠났고 어 맞아 그치 맞지 아 여기 죄송해요 맞아 오셨다 지금 아니야 이건 뒤에 보면 상관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확인하세요 그래 가까이서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가 대신 가까이서 볼게요 노래하는 모습 다정해 바람처럼 너는 나를 떠나갔고 바람처럼 너는 나에게 다가와 와. 동동동 여기까지 오! 바람처럼 너는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지금 아. 그 바람이 오래 걸렸습니다 아. 하지만 드디어 네. 돌아왔습니다 도깨비인 줄? 진행을 잘하네 돌아왔습니다 아. 아. 네. 잠깐만요 제가 지금 네. 나중에 할 것 때문에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찬성이 진짜 네. 너무 축하하고 네. 기다려준 하티분들 진짜 감사드립니다 찬성이가 다시 잘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이 명 먹이고 많이 많이 먹여서 우리 찬성이 여러분들한테 커다랗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커. 그러니까 더 크게 다가갈게요. 커지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몸 말고 이제 마음이 이제 커서. 커서.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한마디씩 하고 이제 찬성아 네. 환영한다. 인간의 세상, 사회의 세상 환영한다. 기다렸다. 아. 자 이제 찬성이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네, 네. 이제. 네. 네 여러분 이렇게 정말 환영받으니까 너무 좋네요. 정말 이렇게 좀 활동을 많이 하고 싶었고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자주 만날 수 있게 뭐 방법을 좀 만들어서라도 이제 그 자주 뵐 수 있게 좀 노력할게요. 네 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네 지금까지 해줘야지. 아 지금까지 2PM이었습니다. 이제 2PM에 아 그렇게 할 거였어? 아 그렇게? 아 군대 갔다 온 동안 아니 왜냐면 또 이제 여기 지금 우리 또 푸니와 준호가 없어서 또 이제 각자의 또 이제 너 근데 멋있게 좀 약간 경례 이게 저녁 신고하면 이런 거 좀 해야 되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에서 다른 거야 어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단결 뭐 아니, 모르기도 하고 2021년 1월 5일 주로 번역을 명 받았습니다 뭐 이거 해야 되는 거죠? 아 내 개인적으로 별로 안 그래. 아, 빨리 이거 받고 싶구나. 아니 그 인사하는 건 좋은데 내가 그 막 알았어 그 그래. 그래 뭔지 모르겠죠 그래. 네.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2PM의 뭐 이렇게 하길래.
아니 지금까지 2PM에 야 우영 아 그냥 지금까지 2PM에서 나 끝내 아니 언제 아니 우리가 언제부터 멤버 이름 말할 수 있다고 했어 아니 그건 다 못 기억하면 다시 제대로 하게 아니 언제부터 2PM에 우영 태교 찬성 니꾼 준호 준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다 준호는 허공이구나 준호는 떠있어 지금 영혼이야? 영혼이야 영혼 제이소울이야? 아